자, 봐봐. 뭐가 꽃인지 맞추게 할게요. 뭐가 꽃이게? 몇 번째가 꽃이게? 여러분들, 오늘 수원에서 택배가 왔는데 짠! 보니까 뭐냐면 유튜브 30만 기념으로 직원분들께서 아니 너무 고생하셨다. 나 진짜 감동했어. 저 약간 편집파라가지고 저희 재산 물주는 알고 아니야 아니야 오빠 한번 볼까요? 어떤 거 한번 보내주셨는지 선물깡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이 완전 고생했네. 고생했어. 아니 여기 입꼬리 잉도 그려졌어요. 입꼬리 잉 보이세요? 이거 뭐야? 우정이님 악수해주세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냈니? 우정이님 악수해주세요. 항상 잘 봅니다. 들숨에 재력을 날숨에 건강을 얻으세요. 항상 잘 봅니다. 중심으로 쓴 건지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쓴 건지 알 수 있음? 제가 한번 체크해볼게요. 우리 트레저헌터 직원분들 얼마나 사회성 뛰어난지, 얼마나 귀찮은 마음을 잘 숨기고 진실된 것처럼 썼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정이님, 곧 다가올 30대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설마했던 우엉지님이 트원과 함께하게 된 후로 행복해하는 한 남자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인가? 매니저님 역시 제가 오고 좋아하셨군요. 하지만 우엉지님이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비밀입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구미남자라고만 적혀있는데 이분 누군지 꼭 밝혀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이 잉씨 영상이나 올려? 뭐요? 이 긴 글은 뭐 뭐지? 반갑습니다 우정이님 접니다. 저희가 한 식구가 된지도 어느덧 7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시간 참 빠르다. 그렇죠? 처음 만났을 때 구독자 240달이었는데 벌써 30만이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에? 21살의 나나잼777님은 참 착했는데 말이죠. 에? 그런 적 없어요. 가끔씩 그때가 그립곤 합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거기 이거 떨어뜨리시... 뭐야 이 미친놈은!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이라지만 매몰차게 욕하던 그 모습 잊을 수 없었어요. 그 매력에 넘어가 캐스팅했던 과거의 제 선택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캐스팅이 아니고 고소를 했어야 됐는데. 토론이 길었네요.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30만 축하드립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럴 리가요. 세 줄 요약. 30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우정이님. 회사에서 듬뿍 야유를 드렸던 땡땡 매니저입니다. 긴 말 않고 평소 궁금했던 질문 투척하겠습니다. 1번 최근 2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발열, 두통, 몸살 등의 증세가 있습니까? 없을걸요? 2번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 왜 조명받았는지 앞으로 어떨지 전망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번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 중 어떤 부분이 현 과학 발전 시점에 잘 맞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찢어도 돼요? 이러려고 했는데 밑에 화내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하세요 찡긋이라 적혀있어. 아 기빡치네요. 아 이분 것도 읽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우정이님, 사실 저는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본 순간 화려한 말재간과 아름다운 외모에 넋을 잃고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으로 오신 그 순간 당신을 잔다르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다르크님 사랑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릴게요. 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안녕하세요 우정이님, 땡땡땡 팀장입니다. 정말 모셔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벌써 30만이라니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정말 우정이님과 100만도 찍고 돈도 많이 벌으셔서 나중에 저 자동차도 사주실 거고 집도 집을 사준다고요? 악질밖에 없는 거야. 개집 정도는 사줄 수 있는데 상당히 사회성이 부족하시네요 직원분들이. 이 사회성을 좀 길러야겠어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뭐 적혀있네. 반갑습니다 우정이님, 트레저헌터 우정인 TF1동입니다 30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별거 아니지만 재밌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소스로 쓸 거니까 공개 처형하셔도 됩니다. 롤링페이퍼 헛소리 짱 많아요. 모르고 읽었어. 해도 된대요. 허락받았어요. 스승의 날에 대학원생들이 쓴 아니에요. 교수님
진심이에요. 교수님도 내가 쓴 거 진심인 줄 알고 파치! 오! 티셔츠죠, 티셔츠. 브랜드 시핑 서프라이즈 더 월드. 우정이 세상을 깜짝 놀래키다 뭐 그런 티셔츠인가 봐요. 이렇게 티셔츠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지? 당신의 모든 날들이라고 적혀 있어. 한번 오픈. 우와. 우와. 색깔피구나. 행복의 모양은 여러 개라 적혀 있어. 이거 제 띵운 중에 한 개거든요. 우정이 님이 진실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즐겁길 바라요. 이건 뭐지? 오! 수저다. 금수저다, 금수저. 어, 우정인이라 적혀 있어요. 보면 끝에 적혀 있어, 우정인. 이건 뭐죠? 아, 이게 뭐야? 아, 이 꼬리 뭐야? 시 같은 게 적혀 있는데. 반가워요, 우정인님. 다른 말로 독구타령. 하려는 거 다 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 입고 어떻게 야방을 해요? 나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입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네. 이거 잠옷으로 잘 입도록. 이건 뭐야? 본인 사인을 왜 주는데요? 필요 없다고. 뭐야? 스쿱이 있어. 어, 근데 스쿱에 우정인 거라 적혀 있는데? 그리고 뒤에도 글씨 적혀 있는데? 뭐라 적혔냐면, 본 스쿱을 습득하신 분은 트레저 헌터로 연락 바랍니다. 왜? 또 버려도 자꾸 돌아올 거 아냐. 끔찍해. 너 스쿱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어서 경매 내놨었다고요. 고객님! 아, 너무 축하드려요. 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다, 퍼즐. 어, 잉퍼즐. 근데 조각이 커서 엄청 쉬워. 감사합니다. 오, 아니 언제 이런 거 다 준비했지?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 아, 잘 쓰겠습니다. 정성이 좀 담겨서 감동했네요. 어, 뭐야, 전화 왔다. 매니저님 전화 왔네. 여보세요? 어, 뭐야, 통화 끊겼다. 뭐, 내가 끊었나? 매니저님. 아, 잠깐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아, 제가 끊었어요? 아, 그렇죠. 제가 끊었을 일 없죠. 매니저님, 오케스트라 준비됐나요? 지금 연주하는 거죠? 아카펠라? 아, 진짜 제 정신 아니구나. 아니 뭐 준비했어요? 아니, 말해보세요. 기다리면 뭐 하나 갈 거예요. 지금 오나요? 뭐 좀 이따가 갈 겁니다. 뭐 제가 가지는 않고요. 아, 퀵으로 보내셨다고요? 어, 뭐지? 3단 케이크? 아, 요즘 이맛 없는데. 케이크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케이크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딴 거 하나 보내놨으니까 나중에 가면은. 와, 설마 출장 오마카세? 아, 부담되는. 아, 저 아까 밥 먹었는데. 아, 먹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뭐지? 설마 진짜 오케스트라? 소리 좀 하지 마. 마지막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리고 우리 보내갑시다. 아,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목 잘 안 나오고 있죠? 아니요, 스피커폰인데요? 뭐야? 아, 저 방송 중인데 혹시 스피커폰 해도 돼요? 어, 뭐야, 끊겼어. 근데 뭐 주신다 하네? 뭘까요? 맞춰보기 할래? 스쿱 주셨으니까 아이스크림 주나? 아, 먹는 거 아니라 진짜. 아, 뭘 김파맨 같은 소리예요. 우정아, 애 올리면 단단히 마음 먹고 나가. 아, 진짜 지금 전화 왔는데? 눈물 장전해놔. 너 너나 뭔데? 뭐지? 오케스트라인가? 아, 눈물 장전? 뭔 소리야. 오케스트라 가는 부스 가득 들어와서 결국 인이 나가고 오케스트라만 남았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야, 왜 내가 떨려? 아, 울증기 완료야. 이제 외국 리액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왜 안 오시지? 기대감만 늘어나고 있잖아. 벌써 유키즈까지 갔다고, 기대감이. 알고 보니 벽돌이 들어있으면 좋겠다. 맥주들이 새거지로 판초 입고 와서 기타 치면서 춤추다 갔으면 좋겠다. 그거 아시나요? 꼬마! 스키 뜨거기로 스키 제거 탈출한다는데. 내 작실 망한 걸 아니지. 야, 꽃도 좋은 건데 니들이 유키즈까지 기대감 끌어올려서 그런 거지. 야, 꽃도 얼마나 좋은. 어, 여기 뭐 적혀있어. 우정이 30만 정말 축하해라 적혀있어. 진실로 행복하길이라 돼있다고. 자, 봐봐. 뭐가 꽃인지 맞추게 할게요. 뭐가 꽃이게? 몇 번째가 꽃이게? 아무튼 우리 트레저 헌터 고마워. 회사 자체는 나보다 나이 적을 테니까 반말 쓸게. 수연아 고마워. 연말 시상식에서 수상 하나 이돌 수상 소감 연기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30만 구독자 되기까지 항상 응원해주시고 전폭적인 지지해주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용실 원장님 그리고 저희 회사 트레저 헌터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가 제일 또 좋아하고 또 항상 고마운 우리 인친스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30만 구독 너무 감사드리고 기념으로 2PM 우리 집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완성되면은 댄스 커버를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30만 너무 감사드려요.